경복궁 점령 사건 이틀 뒤인 7월 25일 청일전쟁의 신호탄인 풍도해전이 발발한다. 청해 육군을 싣고 오는 청해 함대가 아산만의 관문인 풍도 앞바다에 도달했을 때 일본의 연합 함대가 청국의 함대를 기습 공격한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 동아시아의 핵심이 되는 땅, 한반도를 갖기 위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两国还没有正式宣战，咱们讲战争啊，你要宣战了以后，两国军队可以开始战斗。那么他突然间就未经宣战就对北洋海军发动了突袭。 풍도해전은 청군 1200명이 타고 있던 고승호가 격침되며 일본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풍도해전에 이어 벌어진 성완전투에서도 청나라 군대는 일본군에 대패했다. 아산만은 청나라의 보급기지가 있던 곳으로 청군 3천여 명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남하한 일본 육군 4천 명은 아산만으로 이동해 지금의 천안시 성안읍의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던 청해 부대를 공격했다. 일본군은 청군을 공격한 지 4시간 만에 성안을 점령하고 풍도 해전에 이어 성안 전투까지 대승을 거두고 전쟁의 승기를 잡는다. 일본은 육상과 해상의 초전에서 승리한 다음 8월 1일에야 비로소 청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후퇴한 청군은 평양에서 일본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평양에 집결한 청군을 격파하고 즉각 만주를 향하여 압록강을 건넌다. 경복궁 점령 사건이 있었을 때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도망을 갔었던 그 병사들이 평양성에 돌아와 있었고요. 그 돌아온 평양성의 군인들과 조선의 군인과 청군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는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선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했던 전쟁에서 조선인들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할 수가 있고요.